박내진 잘 뿌비하라 원간장에 처처주하니 출래 처염염염이라나 집집 분명 천지한데 집착한적 하늘과 땅과 물이 분명하지만은 박내 진찰 부비하라 놓아버리니까 티끌 하나까지라도 나아닌 바가 없다. 티끌 어떤 거예요? 무정물이잖아요. 티끌 하나까지라도 나아닌 바가 없다 그러면은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너일 수 있고 네가 나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차별 없는 세상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불교는 불의 사상이죠. 둘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신불겁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하물며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닌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차별심을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위에 계신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이면은 앞에 있는 우리 불자들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 뭘 못 깨달았느냐? 집착 때문에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헤매이고 중생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어느 때 초하루보다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하루 날이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은 여기는 더더군다나 전국에 중계되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행사에 준해야 되고 종경스님, 법어, 총무원장스님, 봉축사 각 단체들 와서 또 뭐 하는 행사가 너무 많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바로 부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불교대학도 나오고 다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바로 태어난 제1성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에 오지 홀로 내가 존귀하다. 그것은 실달태자인 왕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엄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삼계개고아당한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 욕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고통 속에 헤매이니 내가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편안케 해준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욕계, 욕망의 세계, 색계, 형상이 있는 세계, 무색계, 형상이 없는 세계가 있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다 있지. 그것이 항상 고통 속에 헤매이니까 내가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편안케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아쉽게 하는 게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설법했던 방대한 그런 일대 시교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정말 줄여서 엑기스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삼법인 사법인 법인이란 법법자 도장인 자거든. 우리가 재산 처분할 때 인감도장 있어야 되잖아. 이건 틀림없는 것. 틀림없는 거니까 틀림없는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나는 요즘에 너무 많이 그 말을 많이 쓰고 다녀 내가. 우리 도반 스님들도 만나면 어떤 때는 아주 그냥 뭐 젊었을 때는 어떻게 아주 뭐 당차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하던데 딱 그 요즘 와가지고는 그냥 나한테도 겸손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막 달라져 버렸어. 그래 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하면 내가 항상 답변은 무상하니까 정말 생각도 무상한 거예요. 많은 변화를 할까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산천초목 두두물물도 다 무상한 것이고 우리 마음도 무상한 것이고 우리 모습도 무상한 것이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그걸 응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써야 돼요. 자녀들도 때로는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멀리 떠나가지고 뭐 한참 또 헤매다가 또 나중에 또 자르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다 이것이 무상한 것이요 이것도 무상한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무상한 거니까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 재범부와 모든 것들은 무하다. 무하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바로 자기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시사풍 사대로 뭉쳐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다 시사풍 사대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아를 항상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존재의 실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일체 개고야. 오늘 아침에다 여기 온다고 머리 깎으면서 보니까 얼마나 주름살이 많고 그냥 검버섯이 많은데 나는 여기에 뭐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시커먼 게 있어가지고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여기 뭐가 생겼냐 하니까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검버섯이다. 그러듯이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개고다. 모든 것들은 고통 속에 헤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계가 개고하니 나당한지 내가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그것이 편안케 하는 방법. 무상을 느끼고 무아를 생각하고 다 사바세계 우리가 사고팔고라고 하죠. 사고팔고 중에서도 생로병사를 고통이라고 하지만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중에게 미운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고통, 오음성고, 우리 안에는 다섯 감관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굽을 듣고, 구고자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내가 생각을 딱 내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로 모든 것들은 고통이니 그렇다라면은 항상 부처님께서는 문제를 딱 제시해주고 답은 우리가 가져 열반적정이야. 바로 생사해탈에서 열반적정 피아노 세계로 가는 거 그것이 열반의 사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하기 때문에 상 항상상자 즐거울 낙자 고가 아니고 즐거움이고 내가 지나가 하고 바로 더러운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이다. 생나가정. 그 열반경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돼.
부처님이 2561년 전에 열반에 드셔서 이제 그날부터 불기를 찾는데 올해 2561년이죠. 1년에 바로 부처님 법신 불멸 사상을 생각하며 살아요. 법신은 멸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신은 멸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는 부처님을 형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열반경의 두 번째 일체 중생 시주 불성사상 너무나도 불교는 희망적이요.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 맞아 죽지 맞아 죽어. 어떤 절대자의 의지에서 자기들이 다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교는 어처구니 없이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다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무슨 종교냐 철학이지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철학이면서도 종교적이고 종교이면서 과학적인 게 딱 너무 불교는 정말 논리 정연하고 딱 그 전에 제가 와서 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난날의 헌 얘기는 좀 그만하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통 속에 헤매니 그들을 내가 편안케 하리라 했는데 편안케 하리라 해가지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영원한 게 아무것도 무상 무아 그래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자체는 모든 것도 고통 속에 헤매인다.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수행 정진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들이 맞이하는 그런 자세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는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집방거래 부간섭 집착하고 가고 오는 일에 간섭을 하지 않으면 풍운자재일광하라. 하늘에 떠있는 그 구름과 같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서 큰 빛을 바란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 오신 날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행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어두운 이 세상에 대해 광명의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계사 정말 주지 스님이 내가 40대 초반에 그 개운사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지금은 조금 변했는데 너무 깔끔하고 말이 없고 그냥 손수 실천하고 법당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 개운사에서 만났는데 저런 스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청량사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조계사 주지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아까 국장 스님 말씀이 저희 아이고 조계사 너무 소인보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계사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번창하고 있고 전국에 불자 수가 줄어든다고 방송 신문에 났지. 그런데 여기는 아니고 더 수익이 올라서 네,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화주대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화주되고 있는 거 몰라. 성역화 불사에 성역화가 되면은 조계사가 정말 더 위상이 높아질 거예요. 여기 앞에 건물만 산 것도 대단하고만 그러듯이 저는 87년도에 교무부장으로 와서 4년 살았어. 2001년도에 포교원장으로 5년 와 살았어.
조계사 밥을 9년 동안 나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실상을 다 알아. 근데 포교원장 하면서 5년 동안 하면서도 여러분과 더 친숙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음제일 법회는 내가 맡아서 다 했어. 거의 한 서너 번 빠지고는 내가 다 관음제일 법회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만들어낸 법문이 너무 많아. 여기서 만들어낸 법문 내용이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여보게 잘 있어 나 갔다 또 올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귀가 둘이니까 듣고 잊어버려서 몰라. 여보게 잘 있어. 죽음에 대한 공포,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 없어. 우리 총본사님 조계사 신도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는 만일에 내가 이생을 마치고 죽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공포를 느낄 필요가 이보다는 더 훨씬 좋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느끼지 마세요. 왜 그러냐? 전생에 업이 있어서 조금은 고생하고 살고 했는데 불심을 가지고 수행정진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참회에 발언하고 그러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또 삶에 대한 집착 아까 집직분명 전혀 집착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있고 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놓아버리니까 티끌 하나까지라도 아닌 바가 없다 얘기를 했듯이 바로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집착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난 더 있어야 돼. 내가 뭐 얼마 내 나이가 몇인데 그새 가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딱 거니 이제 때가 되면은 갈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걱정을 야야 놔둬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 가만 놔둬라. 그래서 삶에 대한 집착도 딱 버려 새로운 삶이 나를 더 좋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은 게 그래서 여보게 잘 있어 갔다 또 올 거니 얼마 만에 오냐 1년 만에 오면 돼요. 1년 만에 어떻게 1년 계산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도 49제를 해야 돼. 49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49일 날 심판 받으니까 심판 받으면은 한 49일이면 두 달 되지. 그래 이제 49일 지나고 이제 극락세계에서 유유자적하다가 딱 하니 어느 인연 있는 부모 몸을 빌려서 태어날 때가 열 달 되면 태어나거든. 그래서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여보게 잘 있어. 갔다 왔다 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제가 관음제일 법회를 보다 보면 일요일 날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자식들한테도 그냥 가만 놔두라고 그래.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삼성병원 한 번도 안 데리고 가고 나를 이렇게 놓아두어. 하지만 보링은 잘 돼.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가 보링이 잘 돼. 나도 맨날 보링하면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보링을 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갈 것이다 하고 딱.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것을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 건져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우리가 나는 내 자신한테 내가 체면을 건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는 생각하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잖아요. 나는 어제도 이제 정신질환자가 250명을 내 거느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주 시내 중증장애자들 정말 중증장애자는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대소변도 가리지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장애 있는 떡매마을이라 거기서 또 장애자들 15명을 우리가 거느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단순하고 순진해가지고 너무너무 저기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어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바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이냐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항상 보살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요 두 번째는 참고 인내 수행은 고행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격리고 또 이렇게 참선하고 또 그러면서 절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인욕행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삶은 비우는 마음을 자꾸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포교원장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 가만히 누가 나를 찾지도 않아. 그러면 비교가 되지요. 아니야. 나는 현장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80이 됐는데 나를 이렇게 조계사 법당에 이렇게 딱 와서 일을 법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 항상 자기 자신한테 체면을 걸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유마교사의 대승보살도 실천 부처님 당시부터 대승보살도 실천했던 삶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남자 거사로서 유마거사고 여자 보살로서는 승만부인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마거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저희 송강사에서는 지난번에 출가와 열반 때 유마경을 가지고 독송하고 강의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마거사는 여러분이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바이살리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망고 농장에서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12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마가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는 거야. 유마가사가 지금 아파서 지금 시달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마가사한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마가사한테 병문안을 가거라 해서 10대 제자에게 낱낱이 병문안 가도록 부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유마가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사이기 때문에 못 가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모두해서 내가 이렇게 10대 제자 먼저 첫 번째는 사리불존자한테 가라고 그랬어. 유마가사가 지금 병고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사리불존자여 대신해서 병문안을 가거라 하니까 사리불존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제가 좌선하고 있을 때 유마가사가 이러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이라 좌선하면서 딱 거의 앉아 있으니까 유마가사가 지나가면서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가 좌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만 가만히 앉아 있어갖고 되느냐 마음으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화두일려가 돼야 되는데 몸뚱이만 근사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화두일려가 돼야 되고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릇된 견해까지도 바로 무시하지 않고 37 조도품이 있죠. 수행 덕목의 37 조도품이거든요. 조도품 위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자선을 해야지 화두는 어디다 두고 내가 그전에 해인사 선방에서 화두들은 너무 망상이 너무너무 막 일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전에 종종했던 원당암 해암 스님께서 윤화를 했는데 가서 윤화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화두가 안 들리고 계속 망상이라는. 망상을 이렇게 누르면은 또 다른 망상이 일어나. 계속 망상이 이어지는 거라. 아, 눈에 골이 터지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건 이렇게 앉아 있어갖고 뭘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나 시간 맞춰서 50분 앉고 10분 포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서 망상만 피워지니까 기가 막힐 일이지. 그러듯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해암 윤화 스님한테 저는 이렇게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화두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망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화두를 깍 잡으라. 시신마 이것이 멋있고 우리 종경스님께서 부모 미생전 내가 멋있고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화두만 잡으라. 여러분들도 염불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만 꽉 잡아야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저러고 어떻게 소리하고 막 그런 거 다 틀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불교는 수행을 종교인데 수행하면서 일념이 돼야 되는데 일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을 읽어도 경에 몰두하고 아까 제가 경 있는 노부살님한테 읽지 말라 했는데 여기 내가 법문한다고 소리소리 질렀는데 그 경이 그게 자기 마음에 와 닿지 않잖아. 그러면 그게 헛것 도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쳐다보고 내가 인물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쳐다보고 내가 말하는 거 한 가지라도 받아가지고 가고 경은 다음에 읽어도 되는 거고 집에 가 읽어도 되는 거니까 난 그런 생각을 내가 해서 요즘에는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딴지 넣으면 내가 싫은 소리 좀 하고 나는 그냥 참고 말해야 되는데 왜 그래?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런데 나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딱 움직이지 못하게. 왜 그러냐? 옆에 사람한테 방해되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는 한 30분 할 거니까 금방 끝낼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끝내려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저 마당에 끄떡 있어서 너무너무 아주 대단하다 했더니 전부 밥 먹으러 줄 서고 가버려. 여기는 1등 보살들이야.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안 먹어도 괜찮아요. 조금 굶어도 집에 가 먹어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자선만 하면 뭐냐? 화두를 들지 않고 자선만 해갖고 형상만 그렇게 해갖고 되느냐? 그렇게 혼을 났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리불존자. 두 번째 목련존자한테 그러면 목련존자가 가거라 하니까 목련존자가 하는 얘기가 바이살리에서 불자들에게 이제 법을 설하고 있을 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을 설해도 여래의 가르침대로 설해라 하는 지적을 받았다. 자기 생각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설하면 안 된다. 여래의 가르침대로 법을 설해라 하는 유마가사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섭존자에게 가라가니까 가섭존자도 하는 얘기가 제가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 복지켜기 위해서 가난한 집만 이렇게 다니면서 걸식을 했어. 그러니까 걸식하는 걸 보면서 유마가사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칠가식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집을 가는데 빼놓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저쪽에 미얀마 가면은 이렇게 그 새벽에 이렇게 걸식을 하죠. 그러듯이 부처님 당시에도 우리가 사시가 중요한 것은 다 마을 사람들을 밥 해놓고 했을 때 다 신발 맨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식을 일곱 가지 일곱 집을 가야 돼. 순서대로 일곱 집을. 이 집은 반찬이 아주 지난번에 보니까 짜고 맛이 없어. 이 집은 빼놔야 되겠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 시작한 집에서 일곱 집만 가야 돼. 가서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 씻고 같이 공양 나눠 먹고
허는 시간이 사실아 열시 그런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듯이 가섭존자가 아까 가라고 하니까 저는 이만저만해서 걸식으로 나갔는데 딱 유마거사가 지적해서 그런 식으로 걸식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집만 골라서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다녀야 됩니다. 걸식이란 다 이렇게 뭐 배불리 먹자는 게 아니라 다 복덕을 지켜는 그런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감히 유마거사한테 병문안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수보리 존자에게 얘기하니까 수보리 존자는 또 이제 걸식을 하긴 했는데 유마거사 집에 가서 이제 걸식을 했거든요. 그냥 이제 다 갖춰서 이렇게 주면서 허난 말씀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루를 가득 채워주고는 일체 평등심을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허난 일침을 가한 거라. 차별심이 아니라 평등심.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평등심을 가지고 이 공양을 받아 먹어야지 평등심이 아닌 그런 공양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이게 경전이 굉장히 긴데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는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섯 번째 불운하 존자에게 말하니까 불운하 존자는 설법 제일이죠. 그런데 갓 비구들에게 설법할 때 바로 좀 근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기설법해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법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알아듣고 이해가 되게 하는 그런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기설법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대승보살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법문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유마거사가 그런 식으로 설법하면 안 됩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가 없다. 그래 이제 여섯 번째는 대가전년에게 가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한 후 다시 무상, 고, 무아, 적정, 부연 설명할 때 바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무상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고는 아가 아니고 무아다 둘이 아닌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설법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못 간다. 이제 일곱 번째 아나일존자는 어떤 분이 아나일존자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이 출가해서 이제 제자가 됐는데 설법하는데 맨날 졸기만 해. 오늘은 쌀쌀해서 졸지 않네. 그전에 제가 금산사에서 보살계 설하는데 그냥 뭐 계 설하기 전에는 막 이렇게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졸지도 않고 하다가 앉기만 하면 꾹꾹꾹 졸대. 저 사람은 왜 여기 앉아있지 하는 생각을 했듯이 부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부처님께서도 법문하는데 아나일존자 계속 앉아 졸기만 하는 거라. 참다 몇 번 보다가는 아나일존자야 거기 앉아 졸라면 집에 가서 다리 쭉 뻗고 잠자고 왜 여기 거기 졸고 있느냐. 1200 대중 앞에서 창피를 주니까 얼마나 무색. 그냥 작심을 하고 난 절대 졸지 않겠다. 나는 작심을 했어. 그래 졸지 않고 눈을 뜨고 이제 평생 사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눈은 감아주는 게 양식이고 다 이렇게 먹어줘야 우리가 몸 지탱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눈이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맹인이 돼버렸어. 앞이 안 보이는 거라. 그 이제 천안통 했다고 하니 이제 가사를 부전 당시는 이렇게 뭐 가사불사 해가지고 이렇게 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굴러다니는 걸 다 주워가지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고 이어가지고 보자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사라고 수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만화일전자도 역시 이렇게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껌에다가 나중에 실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바늘을 낄라 해도 나는 요즘에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늘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양말이 맨날 떨어진 게 양말 껌에 신어야 되는데 아이 실이 안 깨져 실이 안 깨져. 그 누가 이제 젊은 사람도 실 좀 길게 끼워놔라 그래갖고 내가 쓰고 있거든. 그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러니까 안알윤자가 이제 다 실이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껴도 안 되니까 여기에 누가 나한테 복을 질 사람 없느냐고 그러니까 딱 부처님 지나가다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고 부처님 목소리니까 부처님 같이 스승하신 분이 무슨 복을 또 짓는다고 합니까? 아 복을 지어야 받고 받으면 없으니 또 복을 짓고 그러니 절에 가면 맨날 복지라 그러잖아요. 여기 불전함도 복전함이라 복복자 받전자 자꾸 지으면 받아서 없어지니까 자꾸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꿰매가지고 부처님이 바늘을 끼워줘가지고 꿰맸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는 복짓는 일이 게을리하냐. 그래서 제가 불자들에게는 복해쌍수다. 복도 짓고 해도 닦아야 된다. 해만 닦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복해쌍수를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안할전자 그 범천왕이 와가지고 천안통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것을 잘못 얘기하니까 그걸 질책을 해가지고 진정한 천안통은 바로 부처님 오신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라도 천안통이라는 거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우바리존자. 우바리존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비구에게 경률, 경과 유를 설명할 때 옆에서 유마가사가 듣고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래 우리 천수경에서도 죄라는 건 자성짜리가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치, 재영망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딱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내가 계획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야겠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육조스님께서도 개품을 심지부비자성이다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 자기 자성을 지키는 게다 그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당당하게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부처님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삶,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삶, 한 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보살이 세 가지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불보살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살 원력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생활 따라 불교 따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52%인데 그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하느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범죄가 많고 이 오타각세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한 대로 또 두 번째 일체 중생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축생들까지라도 일체 중생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속고 속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거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항상 자기 자신 양심에 가책되지 않는 삶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할존자도 우바리존자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계율을 설명하고 뭐 하면서도 잘못하니까 유마가사가 지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바르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자기는 부담이 돼서 못 가는 거라. 그런데 마지막 아홉 번째는 나우라존자. 나우라존자에게 또 어떤 제가 불자들이 출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출가에 대한 얘기를 잘못 일러주는 것을 보면서 유마가사가 지적을 했어.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도 출가에 대한 생각을 심출가, 마음으로부터 출가하는, 마음으로부터 출가하는 그런 삶을 살. 적어도 우리 불교는 좀 이렇게 집착을 버려라, 애착을 버려라, 탐욕심을 버려라, 성냄을 버려라,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라. 맨날 입버릇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요. 그냥 좀 탈속에 적어도 불자다면은 누가 앞에서도 지적당하지 않고 바로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행동을 잘못하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게 불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되겠어 하면은 부처님을 욕먹이는 거고 또 조계사 다니는 조계사 스님들에게 욕되는 거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말과 그 생각과 행동을 항상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 그래서 비록 우리는 제가 불자로서 우리가 인과에 의해서 다 인연의 소치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불교에 귀의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탈속에 심출과 집착을 버리고 항상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출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10번째 아란다에게 그 또 이제 병문안을 가라 그런 거. 아란다도 역시 평소에 유마가사 집에 우유를 얻으러 갔다. 우유를 얻으러 간 이유가 뭐냐? 부처님이 몸이 편찮으셨으니까 뭘 해드릴 게 없어서 우유를 좀 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에서 아주 뭐 아란다에게 혼을 낸 거예요. 아란존자는 바로 부처님 시봉이잖아요. 부처님이 지금 막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닌데 네가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우유를 얻으러 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병은 바로 병편으로 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딱하니 혼을 났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10대 제자가 다 못 간다 하니까 어떡해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 문수보살에게 가라고 하니까 문수보살에 더 이상 미룰 데가 없는 거예요. 10대 제자들이 다 못 간다고 하는데 지혜 제일 문수보살이 보고 이제 부처님이 가라 하니까 가게 되는 거죠. 유마가사 바이살이 유마일거사 집에 딱 가서 묻기를 병 원인 어디서부터 원인이 돼서 병을 앓고 있습니까? 병의 차도는 어떻습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병이 낫습니까? 무슨 약을 먹여야 병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가면서 10대 제자와 많은 대중들이 같이 갔거든. 그래서 도대체가 문수보살이 병문안하는데 무슨 답을 할까, 어떤 식으로 병문안하고 어떻게 답을 할까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함께 쫓아간 거요. 가니까 하는 얘기가 바로 그리고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방을 다 치워놓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워놓고 딱 거기 누워 있으니까 와서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법문하기 시작하는 거지. 나의 병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나의 병은 내가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 아파 있기 때문에 이 중생들이 집착심을 버리고 바로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집착에 남아있는 나는 병을 낫지 못한다. 그게 대승보살도 정신이다. 중생이 아파 있기 때문에, 중생이 고통 속에 헤매이기 때문에, 중생이 병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가 아파 있는 것이다. 중생이 아프지 않으면 내 병은 없다.
그런 얘기가 바로 대승보살도 정신. 대승보살도는 나만이 아니 우리 함께라는. 그래서 나는 작년 가을에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겠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이가 잘못해가지고 저 지경이 되고 지금도 지금 뭐 5월 9일날인가 선거인데 막 그냥 지금 뭐 난리 속이죠. 그런 것들을 내가 예측을 하면서 올해 내가 사자성어를 뭐라겠냐 심해무법이다. 마음심자 바대자 없을문자 법법자 마음밖에 법이 없는 거야. 우리가 화엄경에서도 일체유심조를 얘기하듯이 약인요교제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해라 마음먹기 달려있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몸뚱이가 온 것 같지만 이 마음이 가작에서 왔고 오늘 초하루니까 절에 가야지 마음이 시켜서 왔어. 귀가 듣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아 저 소리는 무슨 소리? 눈이 보는 것 같지만은 저건 누구? 마음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 마음 자성자리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아 청하나라 주인공아 자성이 들어라 하는 얘기. 바로 주인공이 모두를 판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 찾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심의 무엇 마음밖에 법이 없다라고 모든 것은 마음밖에 달려있다. 마음을 잘 쓰자 마음을 잘 헤아리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두가 주인이에 당신이 주인이다 하는 얘기가 나는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딱 만들어낸 얘기가 있어요. 나의 삶, 나의 불교. 나는 하나 누구한테 뭐 법문 듣지도 않았는데 그때 딱 그 상황이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은 보다 더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임재스님이 말씀한 수체작주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인으로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도 주인이라는 생각 가져야 돼요. 뭐 그냥 뭐 남편이 알아서 해준다. 남편 따라 산다. 그런 생각, 자식 따라 산다.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없으면 조계사도 없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다 보니까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나한테 주어진 일에 나는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나한테 주어진 일에 내 금산사 주지할 때 뭐 불교대학 강의가 있는 날인데 뭐 불국사 갔다가 늦게 오는 통에 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가서 강의하다가 딱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내 그쪽 사람들은 이제 불교대학 다닌 사람들한테는 봐라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2시간 강의인데 1시간 반 만에 쓰러져 버렸어.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내가 뭐 어디 혈압이 높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과로로 그래서 내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이다. 그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의 불교는 절에 가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글쎄 내가 생각 깨닫기 전에 어떻게 사는 게 깨달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나중에 임재스님께서 입혀계시냐. 서 있는 그 자리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 나는 참진자를 좋아해가지고 내 상자들은 전부 참진자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었어. 여기 와서 법문했던 영진 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재 주지나 광진이 호진이 혜진이 차이 뭐 다 그렇게 참진자를 넣은 적어도 깨닫기 전에는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야. 그래서 나의 삶 나의 불교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포교원장 하면서 포교원 그 업무에 50%를 군에다 두겠다.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꾸준하게 군포교에 대한 역할을 했거든요. 군포교, 새로운 불자 만드는 데가 군밖에는 없어. 여러분도 아무리 길거리에 다니면서 불교 믿으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젊은 아이들한테 불교를 알려줄 수 있는 게 군이야. 남성 불교 만드는 게 바로 군이야. 그래서 나는 군에다가 목숨을 걸겠다. 80년도부터 내가 해서 지금까지 연무대를 1년에 두 차례씩 내가 수계식도 다니고 다 여기저기 내일은 또 여기 임실의 탄약장 오직 기독교를 이기고 있는 데가 거기요. 우리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사가 열심히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스님이 해서도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또 모레는 35사단에 또 연등법회에 제가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법문 또 하나 있어. 마지막에 얘기하지. 초코파이가 네, 초코파이 법문인데 초코파이가 아주 희한한 거예요. 초코파이 때문에 맨날 내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거의 초코파이 생각을 하니까 딱 흔히 떠오르는 게 있어. 뭐냐? 초코파이가 8상자야. 적은 상자가 8상자, 큰 상자 안에 8상자가 들어가는데 8상자 안에는 12개의 초코파이가 들어있어. 그것이 전체 합하면 96개거든요. 내가 조계사 포교원장 때 조계사에서 법문했어. 또 도선사 가서 초코파이 법문하니까 딱 해자가 그걸 깨닫고는 그 108산사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초코파이 한 상자씩은 가져오게 해가지고요. 거기 가면은 막 군부대 법사님들이 한 서너 명이 와서 초코파이 다 실어가고 초코파이가 우리들의 살 길이요. 우리 불자 만들어내는데 잘 들어주세요. 초코파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8상자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법문이야. 12연기에 의해서 왔어. 12개 들어있잖아. 12연기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2연기 있지. 12연기에 의해서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8정도 8상자 들어있으니까 아니 8정도 중에서도요. 아니 우리가 고진멸도인데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를 닦는 것은 8정도잖아요. 열반적정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된다. 도는 뭐냐? 8정도다. 8정도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정견이야. 바른 견해.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와서 기도도 하지만은 법문도 듣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2연기에 의해서 와서 사람을 몸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바르게 살기 운동인 8정도를 닦아 보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초코파이가 만해져서 한 사람한테 3개씩 줘야 되겠다. 옛날에 서재웅이도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불교로 와서 불자 되어버렸대. 야구선수 서재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초코파이에게 나는 초코파이 지금까지 하나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초코파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초코파이를 또 이제 어느 그 공군 장교가 와서 야 초코파이가 왜 그렇게 군에서는 인기가 있냐 하니까 스님 초코파이는 빵하고는 달라서 부패가 안 되고
또 초코파이는 초콜릿이 들어있어갖고 조그마한 걸 먹어도 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군인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초코파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화주가 잘 돼가지고 세 사람한테 하나씩 주면은 어떤 사람들 32명 관세음보사 32응신을 놔두는 거예요. 초코파이가 해서 화주가 덜 돼서 두 개씩 줘야 되겠다. 법장 빚고 48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건설하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 초코파이다. 네, 그렇게 해서 초코파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그 일화를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데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저쪽에 아산의 인정사 스님들이 우리 송강사에 그때 방생 왔는데 초코파이 법문했더니요. 그걸 딱 하니 스님하고 거기 그 보살님이 깨달아가지고 초코파이 공장하고 직접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지금도 십몇 년 전에 내가 얘기한 건데 지금도 연무대에 초코파이를 계속 보내는 거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교가 정말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포기해야 되고 전법 교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군에 가면은 유일하게 아무리 집에서는 부유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군에 가면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 살 길이 바로 거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바르게 살기 운동이 바로 팔정도이고 또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32명에게 중생교화를 해주고 48명에게 중생교화를 해서 아미타 법장 비구가 48가지 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담았듯이 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 준비도 없이 조언 없이 주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래서 오늘 유마거사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헤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나는 아주 뭐 공식적으로 송광사에서 내가 맨날 주특기로 써먹니 나는 입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리지를 못해서 어떻게 할까 그것이 걱정이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리지 못하니까 변질되지 않게 먹어야 되니까 맨날 고통스럽고 아무 고통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요즘 마음이 아픈 게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조그마한 음식점 하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음식점 문 닫아버린 데가 수없이 많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유마거사가 중생이 고통 속에 헤매이고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 속에 헤매인다 하는 내용과 같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수호 청정계여 수행광대히 나라 정진 불퇴전하면 광명조세가 아니라나 무아이미 다불 이 말씀은 수호 청정계다 계행을 청정하게 수호하고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나만이 아니 우리 함께라고는 대승보살도 정신 바로 불교는 대승불교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사상이니까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바로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광대인 넓을 광자 큰 대자 광대인 해라. 정진불퇴전하면 끊임없이 정진하면은 세상에 밝은 빛을 받는다. 부처님도 바로 성도제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존당인 설산중 일자부지 경륜년 세존께서 설산에 들어가서 한 번 그 자리에 앉아서 6년 동안 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 물러남이 없는 정진을 해서 세상에 밝은 빛을 주었다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노랫말이 있죠. 우리 송강사에서는
법회 끝나면서 산회가 하지 않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노랫말 하거든. 지난번에 내가 여기 와서 또 한번 했어. 나는 노래는 안 했어. 다른 스님들은 노래도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노랫말을 잘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 난 여러분 다 빛이야. 바른 생각.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바른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탐욕심은 원력심으로 바꾸고 그 어리석음 진심 성질라는 건 자비심으로 바꾸고 어리석음은 지혜심으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말, 거짓말하지 않고 꿈에 드는 말하지 않고 양설을 하지 말고 이간질을 시키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그래 다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천수경 다 이니까 시박 참여가 다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입으로만 줄줄줄 시박 참여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딱 하니 마음으로 새겨야 돼. 마음으로 가슴으로 새겨달라고 내가 열렬히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 행동, 바른 행동 뭐예요? 항상 살생하지 않고 죽어자 하는 목숨 살려주고 남과 훔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해야 될 일은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힌다. 우리는 무명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밝히는 그대로가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바로 부처님이 성도했을 때 6년 고행했던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물러나지 않는 정진을 하자 하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아무리 행사가 크고 뭐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정말 해가 가고 날이 가고 세월이 가듯이 무상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이 살아있는 날까지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염불 한마디라도 하고 염불도 누워서 해도 돼. 누가 염불은 허리 아프고 팔다리 아프면 누워서 해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좌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선해도 괜찮아요. 행주자와 어목동제이니까 항상 나를 살펴보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는 게 상대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이 바로 손해보지 않는 삶이야. 그러니까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은 어떤 거? 내가 희생이 딸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처님 오늘 초하루 날 여기 와서 부처님께 다시 합장하고 합장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마다 다 있거든요. 가족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했는데 다음 달 초하루 날 오면 또 안 됐어. 그때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저렇게 살았습니다. 참여해야 참여.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 자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삶이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총본사님 조계사 신도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주지스님 지연스님 같은 훌륭한 스님 여기 우리 칠국장 스님들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사는 이런 스님들 모시고 살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성역화하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하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다 얽히고 설핀 바로 새가 다 거미줄에 다 얽혀 있어. 그러니까 여기만이 아니고 저 부산, 마산, 진주도 다 여러분들 인연 있는 분들 있거든요. 다시 화주해서 박차를 가해서 빨리 성역하는데 큰 역할을 하자. 성역하는데 제일 많이 만들어낸 데가 여기요. 예, 빨리 끝내래요 지금 이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